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J 칼리드의 No Brainer라는 곡이고요. 저스틴 비버, 체인스 더 래퍼, 퀘이보가 함께한 곡입니다. DJ 칼리드는 여름을 겨냥한 곡을 매년 내죠. 그래서 I'm the One 나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나온 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No Brainer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이 곡이 개인적으로 좋아라 하는 곡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곡의 특징은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건 복스겠죠? 보컬이 이제 샘플을 차핑하는 요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스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뭐 신스 베이스나 드럼 쪽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신스 베이스 좀 딥한 그런 것들이 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경우 이제 흔히 말하는 808 이런 거죠. 그래서 스냅이 쓰이고 그 다음에 하이햇은 이제 훅 쪽에만 좀 쓰이죠. 그 다음에 킥은 조금 약간 뭉툭한 저음역대가 포인트가 된 그러한 특징이 된 곡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저도 그랬지만 가장 포인트는 사실 이거야. 복스 샘플을 차핑하는 거. 그래서 좀 일반론으로 말을 하자면 사실은 요 보컬 샘플이라는 거는 이 보컬 차핑이라는 거. 이 보컬이란 거를 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샘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샘플을 차핑하는 기술인데 요지는 뭐냐면 이거를 어려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이 보컬 차핑을 왜 어려워하냐? 쉽게 말하면 이게 샘플 차핑인데 이 샘플 차핑이 어디서 많이 쓰이는 거냐면 분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다고 분법에서만 쓰인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이런 분법이라든지 이런 차핑을 이런 장르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요 보컬 차핑도 좀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가 있죠. 이유인즉슨 보컬 차핑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화성적인 부분을 일단 맞춰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 곡은 처음에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로 치는데 그 다음에 원곡에서는 이 보컬 라인이 C, D, E 요세음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요지는 어쨌든 이 화성적인 룰은 지키면서 말이 되는 어떤 룹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로 해요. 근데 만약에 평소에 보컬 차핑이나 샘플 차핑 같은 것들을 많이 안 해보고 그냥 일반적인 시퀀싱만 해봤다라면은 조금 요 작업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이런 힙합, R&B 장르는 기본적으로 샘플 베이스로 작업하는 프로듀서들이 많고 이 샘플 베이스가 돼서 차핑을 하는 꼭 그게 보컬이 아니어도 차핑을 하는 그런 패턴이 많은데 그러한 작업을 좀 익숙하게 해보셨던 분들은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 말이 되는 룹 이거를 만드는 게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좀볼 거고 제가 만든 곡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만든 거는 요거 보컬이죠. 이게 원곡과는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했듯이 화성만 맞추고 이 보컬 차핑은 그냥 제가 임의대로 한 거예요. 이 곡의 스케일에 맞춰서.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이 곡의 BPM은 102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일단은 보컬을 빼고 들으면 나머지 부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신스 베이스 쪽의 노트를 보자면 처음에 F, 그 다음에 G, A, 그 다음에 끝머리에 D로 올라갔다가 C로 떨어지는 이런 패턴입니다. 한번 메트로놈하고 솔로로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마디가 반복이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요한 라인을 두 옥타브로 쌓은 이유는 얘네를 빼면 조금 밋밋한 감이 있더라고요. 약간 요런 차이가 있어서
여기 하나의 옥타브 정도를 채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요한 옥타브를 채우기도 했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질감의 것을 얹어서, 그러니까 신스페이스 두개 쓰는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해요. 처음에 킥, 그 다음에 스냅, 중간에 고스트 노트, 그 다음에 하이햇, 요게 답니다. 참고로 요 하이햇은 훅 부분에, 그러니까 훅도 좀두 부분이 나오거든요. 약간 뒷부분 쪽에 나오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파트는 킥과 스네어와 요 고스트 노트 스네어까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메인 포인트는 지금서부터 복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본이 원래 좀 차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소스였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원래 BPM이 128인데 128짜리를 102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느려졌죠. 일단 한번 들어보면 요거고, 그 다음에 원본에서 제가 지금 피치를 올린 거고, 원래 음정은 그래서 요거를 굳이 반음 올린 거는 제가 여기다 쓴게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일단 음정을 하나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제부터는 자르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컬 차핑이란 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이 내가 지금 여기 짠요 패턴에 맞춰서 그림만 그냥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 샘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찹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구간을 찾아 쓰는 방법을 쓰는데, 왜냐면 이게 익숙해져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파일을 샘플러에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 큐베이스를 쓴다 하면은 뭐 컨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L을 쓴다 하면은 슬라이스 X인가요? 뭐 이런 거에 넣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슬라이스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파형을 이렇게 막 잘라주는 거죠. 그럼 이게 건반에다가 흰 건반, 뭐 흑건반, 흰건반, 흑건반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건반 하나씩 누르면서 차핑을 만들어서 어떤 룹을 만드는 패턴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좀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MPC에서 쓰던 방식인 거죠. MPC에서 샘플을 넣고 거기다가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각 소리들을 패드에다 심어서 패드를 눌러서 어떠한 룹을 만드는 패턴.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샘플러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샘플러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으로 J콜도 로직에다가 로직에 기본 샘플러가 있죠. 거기다 샘플 담아놓고 슬라이스 찹해가지고 건반을 막 누르면서 어떤 룹을 만들어내죠. 사실 그 개념인데,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는 옛날부터 엑시드로 샘플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라놓은 상태에서 건반을 눌러서 룹을 만드는 패턴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 즉흥적으로 잘라가면서 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룹을 만드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뭘 코그룹 방식은 없으니까요. 제 것도 참고하시고 지금 설명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본인 작업에 잘 녹이시면 됩니다. 일단 해보면 차핑이란 건뭐 이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메트로놈 키고 그럼 여기다가 얘를 좀민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넣는다든지.
그래서 뭐 뒷부분에는 귀찮으니까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컬 차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빠른 진행을 위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차핑이 되어 있는 애를 갖고 왔지만, 이렇게 차핑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보컬 루비 뭐 이렇게 어떤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조금 곡에 맞춰서, 일반적으로는 하이피치를 하는 게좀 소리가 예쁘게 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하이피치로 조금 올린 다음에 이제 구간 구간 구간을 잘라 가시면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F 메이저, 그 다음에 G 메이저, 아까 A 마이너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그 원곡에 보면은 C, D, E를 가지고 보컬의 음정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C, D, E를 쓰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할 수 있겠지만 C, D, E를 쓰면서 여기다 하이피치 시키면은 이 똑같은 스케일에다가 어떤 멜로디를 얻느냐에 따라서 무한대의 곡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보컬 샘플이 얹어지냐에 따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요 보컬 샘플에, 아니 요 신스 베이스 스케일에 맞는 또 다른 보컬 2를 가져와서 차핑을 하면 똑같은 스케일의 곡이지만 또 다른 분위기의 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다 뭐 좀 요런 스타일에 어울리는 뭐 플룻이라든가 리드 소리 혹은 이런 것들 좀 넣어서 곡을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이 원곡에는 사실 중간중간마다 플럭 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플럭이 코드 워킹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베리에이션에 넣으면 곡이 좀 프레쉬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 차핑을 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엄청나게 노가다 작업일 거고요. 요 차핑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말이 되는 룹을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 말이 좋아 말이 되는 룹이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핑이 된 곡들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카피해보고 많이 실험해보고, 사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샘플링 작법이란 게 컷앤페이스트 자르고 붙이는 게 다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론이란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되게 직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듣고 연습하시는 것 밖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샘플링을 해본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냥 많이 듣고 많이 자르고 붙이고 노가다 하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감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막 커팅만 10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패턴은 이렇게 돼요. 다시 들어보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요즘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 샘플 차핑 연습해두면은 나중에 굉장히 유용한 꿀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이 기술을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래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예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